여러분 여기는 치앙마이예요. 지금 저희 숙소는 닌마네민이라는 힙스터들의 성지라나? 그렇게 써있었어요 옆에. 힙스터들의 성지. 한글로 그렇게 써있었어 실제로. 아무튼 그런 곳에 있고 핵심적인 요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저희가 이번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밖에는 되게 후진데 안에가 리모델링이 잘 돼 있어서 이거 하나 보고 여기 왔거든요. 여기는 침대. 침대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저는 침구가 하얀색이라는 게 사실 가장 마음에 들고 그냥 조금 푹신하다? 뭐 우리가 한 이틀 잡았잖아요. 일단 좀 편하고 또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 근데 이게 좀 좁아. 슈퍼 싱글 느낌? 그치. 혼자 자면 진짜 편한 침대인데 둘이 자면은 약간 차렷하고 자야 됩니다. 맞아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옆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어 몇 번이나.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매트리스가 이렇게 딱딱 각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둥그러. 그래서 약간 불러 떨어질 것 같아. 맞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 인테리어가 조금 신경 쓴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집주인이 이 집에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여기가 저희의 작업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창이 크게 있거든요. 엄청 밝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콘도에서 두 달을 있었잖아요. 근데 콘도가 단점이 뭐냐면 창이 너무 조금 열려가지고 환기가 잘 안 돼요. 한 번씩 이게 내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머리가 한 번씩 아프다니까? 저희 진짜 페낭에 있을 때 조금 머리 아팠어요. 거기가 고층인 것도 좀 있었고 저 고층이랑 잘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약간 할머니과라가지고 땅에 붙어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창문이 완전히 개방이 돼요. 그래서 환기가 좀 잘 된다. 여기 한번 앉아봐. 이게 빛이 엄청 잘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좀 되게 힐링이 돼 앉아있으면.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은 커플이잖아요. 집순이 집돌이라서.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편의시설 같은 걸 이번엔 좀 신경을 써봤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 그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뭐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돼요.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 겁나 빠릅니다. 겁나 빠릅니다. 저희가 진짜. 지금 해외살이 8개월 차거든요. 제일 빨라요 여기가. 진짜. 역시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더니 인터넷이 빠르구나. 그 호스트도 우리한테 집 소개할 때 되게 강조했었어요. 하이스피드 인터넷이라고. 하이스피드라고. 잘 안 쓰는 말인데. 아 그리고 여기 되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지? 이 집에 TV가 없습니다. 맞아. TV 없는지 우리 처음이지? 네. 저희가 TV를 안 봐서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하루 지나고 알았잖아.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는 한식재료 좀 사서 그동안 못 먹었던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먹으려고 조금 싱크대 주변을 신경 써서 봤어요 사진을.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집주민이 우리한테 주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니네 요리하니? 물어보더라고. 아니 왜 물어봤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빠가 갑자기 호스트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칸을 땅땅땅 하면서 칸을 막 다 열어보는 거야 뒤지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니네 막 쿡 할 거냐고 막 이래. 여기 전체 스트릿이 다 맛집이라면서 약간 밥 해먹지 말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 근데 우리는 한 번씩 해먹는다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뭐 장비나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창문 열고 요리하라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할 법한 게 여기 보면 주의사항 중에 노 두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에 좀 민감한 거지. 아니 냄새에 안 민감해도 이거는 전 세계인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냄새잖아요. 두리안 자체가. 그리고 인덕션 2구짜리 있고. 아!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라서 우리 이제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이걸 못 썼지. 이 모카포트가 인덕션에서 작동을 안 해요. 참 이거 잘 싸들고 다니네 진짜. 진짜 스페인에서 사가지고 3만원 마주고 샀나? 그리고 세탁기가 국뽕이 차오르는 삼성이라는 거. 여기 설명이 일단 직관적이라서 헤매지를 않아. 그리고 냉장고도 사이즈가 괜찮죠? 이게 냉장이고 밑에가 냉동인데 지금은 이제 장을 안 봤으니까 이 정도면 한 달 사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문제 없죠. 에어컨도 이제 LG 두 대 있고. 집을 고를 때 세탁기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게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냄비나 이런 것도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커피포트도 없는 집이 은근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희 페낭집에서 커피포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못 끓였어요. 보통 커피포트가 없는 집은 냄비 상태도 완전 쉐시야. 맞아. 냄비가 밑에 다 긁혀져 있는 냄비 있잖아요. 거기다 물 끓여 먹으면 그거 내가 다 먹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먹는 게 제 루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달 동안 못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 화장대가 은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좁아. 그래서 놀 데가 없어서 여기다 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보조
구조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 여기 이게 안 열려요. 어, 본드칠 내놨나? 나 진짜 이거 열다가 손톱 나갈 뻔했다니까? 열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열린다! 어머, 열린다! 여러분, 저희 처음 알았어! 아, 열리는구나. 아, 진짜 다 넣어라, 이제. 응? 그 다음에 여기 체중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체중계.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 지금 옷 다 입고 53.1. 1kg 빠졌어요. 1kg 빠졌네?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랑카 위에서 54kg였던 거. 예. 자, 그럼 이 문은 뭐냐? 창고 아닙니다. 민속촌 아니고요. 화장실이에요. 샤워부스가 크게 있고요. 세면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어요. 괜히 둘이서 양치하는 사람들한테 좋다. 양쪽에서 이렇게 콱 하면서 막 뱉어야 되는데 옆으로 기니까 좀 그게 편하더라고. 이제 여기는 옷장인데 여기가 조금 애랍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문이 있다거나 이랬으면 좀 더 깔끔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여기를 또 잠궈놨다. 이것도 혹시 열리나? 열리나? 뭐 동전으로 따면 되나? 그리고 소파도 편해요. 편합니다.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앉았을 때 앞에 뭔가 뷰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겠지? 그래도 예뻐. 좋죠? 인테리어가 예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한번 한 달을 잘 지내보도록 할게요. 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니, 오늘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몰라. 또 이러다가 비 엄청 올 수도 있어. 맞아. 어저께도 카페 가는데 갑자기 비 와가지고 홀딱 맞고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 와, 비 너무 많이 내리더라, 와. 오늘 이쁜 카페도 갈 거야? 응. 검색해놨어? 해놨지. 거기 가고 싶었어, 내가 오기 전부터. 우리 1일 1카페 할 거야? 모르겠어. 귀찮아가지고 사실 안 갈 것 같아. 우리는 집돌이 집순이니까요. 와, 여기 건물 너무 독특하고 예쁘다. 이런 데가 있었어? 이거 뭘까? 카페인가? 역시 오토바이가 많아. 오토바이 한 대 사고 싶어, 솔직히. 오토바이 한 대 사가지고 여기 한 세 달 살고 싶다. 근데 여기 있는 태국은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는 대여 안 해주나? 아, 자전거 여기 있어요. 모바이크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 타는 거 모험이죠. 아, 맞아.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가까운 데라 그래서. 아니, 무슨 3분 걸린다길래 보니까 차 타고 3분이더만. 진짜. 걸어가면 9분. 또 자세히 보세요. 뛰어가요, 9분 아니에요? 메뉴. 메뉴. 믹스. Mix. You can yeah. get small, large. Ah, one small and one large. Oh, okay. 녹색 판타 먹어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아니. 판타 맞아? 아, 맞네. 약간 독한. 나 잘하지? 잘하네. 나 완전 현지인이지. 이거 무슨 가글 맛 아니야, 가글? 몰라. 자, 녹색 맛. 얼큼한 판타입니다. 짜란, 이렇게 치킨 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제 거는 스몰이고, 오빠 거는 라지 사이즈. 밥에 딱 간이 있어 보이네. 그리고 이게 미슐랭 맛집이더만. 여기가? 좀 전에 알았어요, 저도. 아, 진짜? 네. 아, 그러네. 저거 보니까 미쉐린 2021 적해. 그죠? 22년만 받으면 3년 연속이네? 그러네. 저희가 지금 그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 밥 먹어볼까? 맛있어? 응, 먹어봐. 밥 먹어봐. 밥만 먹어도 돼. 밥에서 우리 맛이 아니에요, 우리 맛이. 밥만 먹어도 돼요. 맑은 닭국물. 소스에 찍어가지고. 맛있어? 일단 소스가 너무너무 내 스타일. 진짜? 매콤한 소스예요. 이 대체적으로 여기가 좀 치킨 라이스 이런 걸 잘하나 봐. 저희 집 앞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 한번 사 먹었는데 치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지? 파리가 목숨 걸고 덤빈다는 단점이 있네. 맛있어? 맛있다. 근데 밥이 제일 맛있네. 진짜 밥이 맛있어. 튀김한 거, 튀김. 밥이 동남아 특유의 날라다니는 쌀이 아니고 되게 찰기가 있어요. 엄청 담백하고 짭짤한 맛도 같이 들어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어, 밥이. 근데 밥은 이게 씹을수록 맛있네. 이 치킨 라이스가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맛있다고? 약간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왜 맛있다는지 알겠지. 그냥 기본적으로 밥이 되게 맛있어서 신기하고. 이 맛집은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해. 화려하게 나오는 맛집은 거의 없어요. 맛집 평론가예요? 오빠 음료수 지금 뭐 먹었지? 포도사탕 맛이네. 포도사탕? 그래? 헐크만 판타.
포도사탕 같은 포도사탕. 사이즈가 제가 시킨 게 라지, 동전이 시킨 게 스몰이거든요. 남성분들은 웬만하면 라지 시킨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먹어도 적을 수도 있어 이거.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2시 반까지밖에 안 합니다. 2시 반. 말레이시아 있다가 여기 오니까 좋은 점 하나. 휴지가 있어요, 식당에. 말레이시아는요, 휴지가 거의 없어요. 저 메뉴판 보면 제일 비싼 게 한 4,000원 정도 하네. 저희가 여기 식당에 한 2시쯤 다 돼서 왔지? 그때쯤 보니까 사람이 좀 없네요. 원래 줄도 많고요. 먹기 힘들대요. 그 카페 이름이 뭐라고? 넘버 39. 그래그걸 불렀습니다. 저희 먹은 게 115바트 나왔으니까 거의 한 4,000원 정도 되네. 나 오빠한테 건의사항 하나 있어. 뭔데요? 오빠가 잔돈 같은 거 거슬러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딱 줘봐, 잔돈을. 딱 받으면 땡큐 이런다? 미스코리아 그 인사하듯이 미스코리아가 막 이렇게 하다가 살짝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것처럼 자꾸 땡큐 할 때 왜 땡큐 이러냐고. 원함의 표시를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저기 있다. 하이. 오빠 왜 태국어로 인사 안 해? 연습해 빨리. 사와디캅 이렇게. 오빠는 캅이고 나는 카야? 아, 점심 싸게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했어? 식당에서? 얘기 못했는데요? 알러 이렇게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아서 그거 해. 마지막 공부해. 나머지 공부 아니에요? 마지막 공부는 내 생의 마지막 공부야? 영화 제목인 줄 알았잖아. 라스트 스터디 막 이런 거. 이번 카페 뭐 이쁩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아니 뭐 이쁘냐 안 이쁘냐 물어봤는데 꼭 대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왜냐면 오빠가 가서 별로라고 할 것 같거든. 똑같은 것도 오빠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죠. 어때 오빠? 아, 자연자연하다. 시골 같지? 어,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와, 미쳤어. 와, 미쳤다. 너무 좋아. 너무 예뻐. 그래. 와, 미친 거 아니야? 시간이 없다. 와,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자리도 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느낌. 저 위에 자리 앉으려고 했는데 저기는 사진만 찍을 수 있대요, 15분 동안. 너무 좋다, 오빠. 근데 물에다가 무슨 물감을 준 것처럼 이렇게 파랗다. 이게 실제 물 색깔이야. 아, 이게? 어. 너무 힐링된다. 진짜. 지금 온도는 31도긴 한데요. 이게 더위가 되게 신기한 게요. 말레이시아에서는 29도에서 30도만 돼도 엄청 더웠거든요. 여기 치앙마이 오기 전에 엄청 덥다고 각오하라고 그래서 각오하고 왔거든요. 하나도 안 더워. 밤에는 오히려 막 선선해. 밤에 뭐 25도 이래요. 아, 진짜 너무 힐링이다. 물고기 있나? 고기가 너무 큰데 오빠? 더듬이가 괴물처럼 큰데 저거 봐. 저 더듬이 보여? 저 봐, 더듬이. 오빠, 저 물고기 아닌 것 같아. 괴물이 있어. 얘 봐, 얘 봐봐. 와, 와. 얘 뭐냐고. 와, 메기다, 메기. 되게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카페네요, 여기. 커피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내 거거든. 추천해달라고 메뉴 물어봤더니 제일 비싼 거 추천하더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왔냐면 한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괜찮다. 분위기 되게 신비롭다 여기. 우와. 여기는 15분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거잖아 이렇게. 아,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이쁘긴 하네요. 진짜 갬성갬성하다. 너무 길어. 10초 이내로 끊어야 돼. 좋지.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좋긴 한데 모기가 좀 있네요, 모기가. 전 이미 한 방 물렸습니다. 물렸습니까? 여기 허벅지쯤에. 청바지를 뚫고. 청바지 뚫었어. 근데 비수기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나는 사람 많아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막 안고 싶은데 못 안고 이럴 줄 알았거든. 아, 모기 시키. 모기야, 물어! 물어! 자꾸 나만 물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저 둘째 날 아침이었나 아침 먹다가 눈썹 있는데 하나 물리고 무슨 이제 복싱 선수처럼 여기 부은 거야. 여기 이만하게 부었었지? 진짜 손 안 대고 바로 소독한 다음에 연고 진짜 이만큼 바르고 절대 손 안 댔어요 하루 종일. 그랬더니 하루 만에 쏙 들어갔어. 치앙마이가 왜 한 달 살기 성진지 알 것 같아. 직접 와보니까 일단 물가가 되게 좋고 오래 지내기에 진짜 좋잖아.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스팟이 너무 많아요. 카페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맛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님마네민 그 주변에 웬만한 좋은 식당 다 모여 있고요. 카페 뭐 여기 오면 1일 카페 한다 그러더니 진짜 이쁜 카페들이 많네. 그래서 물가가 싼데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된 것 같아요. 그치. 아 그리고 일하기도 되게 좋대요. 인터넷이 웬만한 데 다 빨라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데 되게 잘 돼 있어서 서양인들 진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랩을 불렀는데 봉고차가 와버렸습니다. 나 오빠가 여행사 무슨 투어 신청한 줄 알았잖아. 무슨 마을버스 왔어, 마을버스. 그 카페에서 주변에 보니까 사원이 하나 있는데 동굴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원하고 좋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저 닭이야, 뭐야? 닭인데 색깔이 이상해. 빗자루랑 색깔이 똑같아. 닭 아닌가? 닭 아닌 것 같은데. 걘가 오고르게? 오고르게? 뭐 일본 닭이에요? 오고르게. 오고르게. 풀벌레 소리 들리세요 지금? 여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와. 왓 우몽. 왓 우몽. 어. 왓 우몽이 무슨 우몽 그거지? 왓 우몽. 아, 시원하다 여기. 네? 잘했지 잘했지. 어 되게 시원한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건가 우리? 그냥 화살표가 계속 일로 돼 있으니까 일로 가는 거지. 아 여기는 무슨 악어 한 마리는 기본으로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닭이 너무 많은데? 어, 얘 황금닭이다. 얘 꼬리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이야 신기하다 너네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08계단. 와. 와. 와 너무 멋지다. 와. 와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와. 되게 커요. 저 앞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아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다. 나 뭔가 경건해지는 것 같아. 신발 벗으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네. 오빠 근데 여기 여치 밟을 수도 있어. 조심해. 그래. 여치가 너무 색깔 똑같이 얘랑. 바닥 조심하고. 바닥 쳐다보면 또 감상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 아 이쁘다. 멍멍이 뭐야 진짜야? 응 진짜 멍멍이다. 어 저기도 있다. 뭔 말이야? 체육 미세도 있고 귀엽다. 강아지 천국이다 여기. 아 동굴이 저기 있구나. 아 저거 봐봐. 동굴 사원. 설마 저 강아지예요? 어 강아지는. 실물 강아지? 어. 동상인 줄 알았어. 어 반대 깨지 마. 어 꼼꼼하다. 어 여긴 되게 깜깜하다.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쪽 가봐. 옆에 가보자. 옆에. 아 시원해. 약간 습한 냄새가 난다 그지? 동굴만의 냄새인가? 동굴내가 남죠. 동굴내. 동굴 특유의 동내가 나요. 여기 와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지. 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우리도 돌 올릴까? 오빠? 돌? 수업 길었지? 오빠 머리 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돌멩이가 아깝다. 되게 초록초록하다. 반쪽 방향으로 앉아계시네? 오빠 목이 없는 게 되게 많아. 오 여기 왕이 썼다 오빠 여기 왕. 어, 되게 뭔가 오빠 나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아. 나도 게임에 들어온 것 같아. 툼레이더 같은 거 있잖아. 어, 막 그런 게임 같아. 너무 신비로워. 안녕. 되게 잘 잔다. 야, 우리는 이제 뭐 장 보러 가자. 장 보기엔 좀 이른가? 몇 시야? 4시. 4시? 어, 딱이지. 딱이야? 어. 그럼 오랜만에 알차게 돌아다녔네. 저희 그랩을 또 불렀는데 아까 전에 탔던 그 그랩이 또 와요. 신기하네. 똑같은 차.
100바트. 얼마나 어묵이다. 어묵 너무 크다. 그거도 뭐 없어? 이 정도면 몇 번에 먹을 수 있어? 두 번 반. 두 번 반. 근데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는데. 고춧가루는 없을 것 저기 같아. 있네. 어? 김치용? 아, 이 페낭 숙소에다가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설탕 다 넣고 왔어요. 다 넣고 왔어. 냉장고에다가. 그거? 50바트. 오케이. 라면 사리. 두 개 살까? 두 개 사. 비빔면 얼마? 비빔면 40바트. 비빔면 세 개 사자. 간장이 크구만. 설탕 있나? 진라면 싸다. 진라면이 싸요? 30인데? 마일드? 어, 그래? 우리 햇반 있잖아. 술 안 파는 시간이네. 아. 5시 이후부터 살 수 있어. 소주 있어요. 진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네. 너무 비싸다. 응. 1000바트 나왔어, 1000바트. 거의 3만 5천 원 나온 거지. 아. 사 먹는 게 나아 사실은. 이거 한번 해먹겠다고 지금. 근데 해먹으면은 맛있긴 합니다 사실. 진라면이 한 봉지에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지 사실은. 모기 기피제는 사갈래? 어 사가자. 왜 이렇게 통통 겼어? 약이 있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 쾌적한 겁니다. How much? 75. 모기 다 죽었어 진짜. 여기 오늘 장봉게 간장 설탕이 없어서 물엿 고춧가루 그다음에 고추장 조그만한 거 이렇게 샀습니다. 떡볶이 떡이랑 오뎅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35,000원 나왔습니다. 집에 있었어. 와 그냥 똑같은 거네. 근데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없긴 하네. 잘 샀네. 잘 샀다. 우리 뭐 사러 간다고? 파? 아 대파나 양배추 같은 거. 그거 없으면 심심하잖아 떡볶이가. 국물 맛이 안 나. 떡볶이는 대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 나가는 김에 뭐 맥주도 하나 사고. 여기는 맥주 값이 싸니까 좋다. 초록한 거. 오. 배추 있다. 오 고수다. 난 이거 호박인 줄 알았거든? 윈터 멜론이래. 대파가 없네. 대파 없지. 없어. 아쉽다. 어, 계란. 계란. 48바트. 계란 싸다. 이걸로? 어, 그래? 16바트. 콜라도 하나 살까? 어, 그래? 좋아. 콜라도 16바트. 콩음료. 어 저거 하나 먹자. 과자 뭐 샀어? 두 개밖에 안 샀어? 어. 새우깡이랑?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어 이거 먹자. 설탕 살짝 발라진 크래커. 파 사러 왔다가 이게 무슨 공병이야. 대파 사러 왔다가 이게 뭔 일이야. 양배추네. 뭐야 여기 납작해서 몰랐잖아. 어 다행이다 양배추라도 있어서. 와 양배추 득템. 가자 이제. 오빠가 말한 그거 아니에요? 소관의 주황색인 거. 이거 그거잖아. 맞네. 우와 근데 되게 말랑말랑해. 말랑하네. 이거 먹자. 뭐야 이거? 대박이야 오빠. 스파클링 워터거든? 어. 이게 1500원이에요 6병에. 이거 사자. 사자. 깜깜해졌다. 결국 장을 한 바가지 보았다. 2만원이 안 돼요. 2만원이 안 돼. 너무 싸요 여기 물가. 아까 전에 그 망고가 6바트더라고. 6바트? 어.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집에 가서 이제 떡볶이 해 먹어야지. 편집도 하고. 야, 엄청 크다. 이 맥주 되게 크거든요. 이 물 사이즈랑 비교했을 때 보이시죠? 얘 3병에 5,000원이에요. 와우. 아, 이것도 맛있겠다. 양배추 360원이었어. 360원? 어. 망고도야. 망고도 300 얼마야. 얘가 더 싸. 와. 300원 초반대? 그리고 요거 소다수 6병에 1,500원. 이게 대박이죠. 대박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부자놀이 봐봐. 뭔지 알지? 부잣집 그 냉장고에 탄산수 있는 거? 어. 음료 종류별로 쫙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어. 여기 주방에 행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우리 이제 정리 끝났으니까 편집하고 그리고 떡볶이 먹자. 그래요. 재료 손질 좀 은근히 하고 있었지요. 떡볶이는 하기 전에 보면 항상 양이 적어 보여. 맞아.
먹으면 엄청 배불러. 어, 많아. 와, 환기 제대로다. 이렇게 뭐, 요리하면. 어, 완전 야외인데. 수도업 해, 수도업. 네. 수도. 여기도 주방 좁은 거는 매일 마찬가지네. 아니, 이게 어디야. 거긴 이런 도마 따위 놓지도 못했어.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 이제 뭐 간하고 끓이고 이렇게만 하면 돼. 역시 우리들의 고추장. 몇 개 할까? 두 개. 두 개? 완벽하다. 삶은 계란까지. 라면 사리도 있지. 고추장. 등포. 소세 정도는 채소 넣어줘야. 설탕이 없어서 대신 물엿으로. 아, 맛있는 초등학교 떡볶이 냄새 난다. 그래요? 어. 떡볶이 맛있게 하려면 달게 하면 돼요. 색깔을 좀 봐요, 이렇게 국물색을. 국물색을 봐가면서 중간에 먹어보고 부족하면 설탕을 더 넣든지 뭐 더 넣으면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양배추. 숨 죽으면 얼마 안 되니까. 맞아, 진짜로.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런데 먹을 데 없어, 양배추가. 두 숟갈 뿐은 없습니다. 와, 미쳤다. 내가 진짜 술도 못 마시던 사람이죠. 술꾼 다랬다 진짜. 진짜 술 아예 못 마셨는데. 근데 나는 술을 또 잘 마셨는데 오빠하고 비슷하게 먹게 됐다. 신기하지? 좀 적게 먹게 됐다고 할까? 짠. 좋다. 떡부터 먹어요, 떡부터. 아, 떡부터? 오, 나 면부터 먹을 줄 알았지. 떡이 아직 좀 딱딱한데요? 딱딱하다고? 먹어봐. 깜짝이야. 그지? 덜 익은 느낌이지. 덜 익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끓였는데 떡이 왜 딱딱하지? 엄청 오래 끓였는데? 이 떡이 좀 질이 안 좋나? 떡이 진짜 안 익었어요. 아, 떡은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오뎅이랑 다른 거 먹어요. 근데 양념이 미쳤다. 와, 진짜 한식이 땡긴다. 떡볶이 하나만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떡 먹을만하다. 어떤 건도 말라 해. 여기 태국이 마사지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근데 저희 콘도 1층에 마사지가 있어요. 그냥 쓰레빠 끌고 가면 돼. 1시간에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나는 진짜 그 마사지를 되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실 어디 좀 이렇게 막 결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지, 어깨도 많이 아파하고. 아, 하는데 마사지는 난 못 받겠어 도저히. 나 하게 되면은 백 하려고. 백을 선택하면은 이 뒷부분 뭐 여기 어깨, 목, 머리 이런 데를 해주거든. 이 어깨 여기 부분하고 뒤에 하고 좀 해. 사랑스럽다. 8,000원. 올드시티, 님마네민, 산티탑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가장 물가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님마니. 근데도 너무너무 싸게 느껴지고 진짜? 나는 지금 되게 좋거든. 올드시티나 산티탑은 얼마나 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야겠다. 놀러 한번 가자. 우리 또 치앙마이 온 지 며칠 됐다고 또 치앙마이. 치앙마이 만만세. 치앙마이 넘버원. 최고. 저희가 술을 그렇게 막 많이 먹진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맥주 한 잔 정도는 하잖아요. 뭐 또 기분 좋으면 저녁에 드라마 같은 거 틀어놓고 또 한 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싼 게 기분이 너무 좋아. 말레이시아 은근히 부담이었다고. 안 마셔도 기분 좋다. 맞아. 아, 내일은 또 뭐 하지? 뭐 할래? 또 뭐? 매일매일 막 그 카페만 찾아가도. 그러니까 하루에 맛집을 두 군데 찾고 좋은 카페를 한 군데 찾으면 돼. 그러면 하루가 그냥 가. 그렇잖아. 그렇지. 저희 오늘은 여기 치앙마이에서 운동할 곳을 좀 알아보고 맛집 찾으러 갈 겁니다. 운동은 웬만하면 하루하루 사용할 수 있는 1일 이용권? 그거 위주로 한번 가격을 알아보려고. 이 주변에 피트니스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격 한번 알아보고 적당하면 가서 운동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마이애미 가서 물어봤었는데 거기는 시설이 진짜 좋은데 2만 원이에요. 좀 저렴한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검색해놓은 데 있지? 어, 한 군데 있긴 있어. 플레이그라운드? 선글라스 왜 안 껴? 햇빛이 생각보다 오늘 안 센데요. 아, 괜히 갖고 나왔나? 한번 벗어봐. 안 쓰는 게 훨 낫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뭔데? 난 모자도 갖고 왔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좋은 숙소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오빠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왜, 방금 보니까. 왜? 아니 헬스장이랑 수영장 있는 콘도가 여기 널렸어요. 알잖아 솔직히. 근데 왜 그거 안 잡고서는 헬스장을 돈 내고 다녀? 실수했다. 어, 저기가 유명한 데야. 더 님마나. 아, 더 님마나?
오, 되게 깔끔하다. 역시 깔끔하고 다르네. 구글맵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 되게 좁은 것처럼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쾌적하네 여기가. 와, 너무 좋다. 좋네. 와, 뭐야, 완전 치앙마이의 청담동 느낌이랄까? 아, 여기를 잡을 걸. 씨. 저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희 숙소보다 여기가 훨씬 싸요. 훨씬까지는 아니다. 그 대신 저희 숙소는 이렇게 구석진대로 안 들어옵니다. 아, 맞네. 아, 저희는 대로변에서 바로. 편의시설이 다 바로 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 좋다. 저기다. 플레이그라운드. 아, 원데이 여기 있다. 아. 원데이 150? 예. Yep. 아, 없어서. On weekend 100 baht. 아, 위켄드가 100 baht. 아. 주말에 운동 잘 안 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와, 이게 하루에 100바트라고? 어. 저렇게 괜찮은데? 아, 근데 평일에는 150이고 주말에 100바트인 거잖아. 어, 주말에 100바트. 어, 대박이다. 오늘 하러 올까? 저기 마야몰에 있는 게 500바트거든요. 5배 차이 나네. 와, 큰일 날 뻔했다. 대박. 와. 샤워 시설이랑 다 있대요. 그리고 되게 운동기구도 되게 많은데? 근데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습니다. 뭐요? 실력자들이 많은 것 같아. 아, 저기 막 이런 사람 있어. 막 여자들이 막 이런 거 나시 입고 이 동그라미 같은 거 막 막 이런 거 있지. 아니, 타이어 굴리는 사람도 있어. 어, 너무 좋아. 아, 오늘 저녁에 운동하러 올까? 어, 오자 오자. 아, 오자 오자 오자. 저 정도면 맨날 운동할 수 있지. 내 말이. 시설도 저렇게 좋은데? 나 점심 뭐 먹을까? 아무 대책 없이 나왔잖아요. 아, 저희는 치밀하지 않습니다. 노치밀. 치앙마이 너무 좋다. 치앙마이 좋다. 가. 저희 검색하다가 어디 갈지 모르겠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봤던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 같은 식당. 거기 가보려고요. 저기 있다. 열었다. 여기다 여기다. 원 카우 소이 폭, 원 누들 비프. 오케이. 오케이. 우와, 나 이런 데 너무 좋아하잖아. 목욕탕 같아. 뭐야 이거? 맛있는 거야? 죽는다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요런 건 말이죠. 여기 보면 다 태국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많이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구글 번역기가 있어요. 구글 번역기. 이게 있으면은 이 모든 언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국어로 설정한 다음에 이 카메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오징어라고 나오죠. 오징어라고. 이렇게 다 번역이 됩니다. 피시 소스. 귀여워. 음식 하시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 파스타. 이게 비프 누들 오빠 거. 내 거야? 아니야. 뭐야, 마음대로 정해버리네. 카우소이다. 카우소이. 이제 고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빠 원래 고수 못 먹었지? 응. 이거 먹어. 오, 맛있어, 이거 맛있어? 완전. 완전 맛있어? 우리나라 갈비탕 3일 끓인 맛. 3일 끓인 맛? 아, 먹어보자. 진국 갈비탕집 뭐 이런 거 있잖아. 4대째 내려오는 갈비탕. 이런 느낌이야. 그 한약재에 들어가 있는 갈비탕 맛. 소갈비탕. 자, 여기 카우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치앙마이 가면 카우소이 먹으라고. 매콤한 카레인데 코코넛. 코코넛 밀크 베이스. 와, 카우소이가 되게 매력 있네.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이거는 10명이 먹으면 10명이 다 맛있다고 할 맛이 있는데. 우리 무슨 그거 같다.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 있지. 남매 벽화. 와, 맛이 어쩜 이렇게 진하지? 이렇게 길에서 뭐 구경하면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재밌어. 그늘에서 이렇게 먹으면 덥지도 않습니다, 사실. 왜 안 덥지? 31도야. 31도야.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더워. 뭐 약간 한국으로 치면 김치 같은 건데 진짜 배추거든요? 김치 역할을 하네. 새콤새콤해.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빨간 소스 있죠? 고추 바른 거. 이런 거를 잘 이용해 보세요. 항상 이렇게 가면 소스통 같은 게 있거든요.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진짜 우리 무슨 벽화 같아, 벽화. 확실히 여기 민마네민 쪽에 맛집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물가는 민마네민이 제일 비싼데 그래도 싸다. 맞아. 오야 파리. 바로 카페 검색 중입니다. 더티 커피 맛있는 데 갈래? 그래? 에? 1분. 1분? 응. 바로 앞이네. 근데 두리안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데 저기 앞에 팔더라고.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고 여기 갈래? 그래도 되죠. Let's go. 저 진짜 조만간에 이 머리 다 잘라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더운 데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 선크림을 바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흩날리다가 얼굴에 딱 붙잖아요? 안 떨어져. 선크림에 달라붙어가지고. 아, 진짜 막 짜증이 두 배로 치솟습니다. 지금 천짜리가 몇 장이야? 이게 하나에 36,000원인데 지금 얼마를 들고 나온 거냐고. 부자네. 계산할 거야, 나. 태국어로 부탁합니다. 예,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120바트 나왔어. 네. 어, 이 이모가 망고도 잘라주나 봐. 망고. 20바트? 예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로이. 아우, 잘라주니까 너무 좋다. 망고 은근히 손질하기 귀찮거든. 아, 그럼요. 저희가 아까 전에 먹었던 밥이랑 이 망고랑 합쳐가지고 5,000원입니다. 치앙마이가 천국이네. 두리안 아이스크림. 한 시간 뒤에 오픈한대요. 좀 이따 먹으러 오자, 커피 먹고. 그래, 고고고. 다 근처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밥 먹었어, 댕댕? 얘네들도 있잖아. 안녕, 얘들아. 쟤 왜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보니? Alright. 아포카토 색깔이 왜 이래? 민초단 아니야? 민초단? 우와. 아, 더티 커피가 유명해? 응. 나는 피콜로 같아, 피콜로. 원 더티 커피? 네, 피콜로. 가쿤카. 아,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적응 못하겠어. 어둡고 힙한 분위기.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해골 목걸이 한 두 개 정도는 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해골 반지도 있으면 좋고요. 나 너무 막 피크닉하게 모자 이런 거 쓰고 왔잖아. 허수아비처럼. 아, 이거 물을 주네. 물 주는 카페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피콜로. 진하다. 이 더티 커피가 여기서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기가 일단 치앙마이 3대 커피예요. 3대 커피? 응. 입 딱 넣고 약간 먹으면서 삼켜봐. 우유가 들어가 있네. 엄청 부드러워. 약간 아이스크림, 카페오레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옛날에 먹던 거. 거기서 설탕을 싹 빼고 진하게 농축한 느낌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조그만 컵에다가 이거 하지 아트를?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주시는 거죠? 소주잔보다 조금 큰 거죠, 왜? 아, 이따 거기 가서 운동하면 재밌겠다, 오빠. 저희가 하는 운동 정해져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운동도 30분밖에 안 해요, 저희는. 오래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면서 막 무리를 못하게, 절대로. 그 운동이 좀 익숙해지면 오래도 돼. 아, 근데 우리는 사실 익숙하진 않잖아. 헬스장을 몇 번을 갔는데 계속 20분, 30분밖에 안 하고 있어. 뭐 조금 하면 이제 가야 된다면서 막. 그게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힘이 남아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운동을 못해요. 적당히 자주 하는 게 나아. 아, 뭐야, 나만 운동복도 없고 거기 다 운동복 입고 하잖아. 그럼 스포츠 브라 같은 거 사러 가자. 왜? 아, 싫어. 왜? 덕분에. 아, 왜 이렇게 눈이 부시냐. 어두운 데 있다 나와서. 동굴에 있다 나온 것 같아 지금. 저희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러 갑니다. 어, 여기 한번 볼까? 우와. 야, 여기서 모자 하나 보자. 저는 아. 모자를 샀는데 오빠 걸 못 사가지고. 저한테 맞는 모자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다. 우와, 되게 유니크한 게 많네요. 오, 이거 봐.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아, 나 이거 되게 좋아해.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집에 가면 사갈 텐데. 나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뭔지 알지? 우리 도자기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되게 여행자 같다. 근데 다리가 왜 이렇게 닭다리야? 네, 저는 매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박사다. 여기 손 씻는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여기. 구경하러 오세요. 너무 예뻐. 여기도 되게 좋다. 여기가 이 근처의 호텔 중에 좀 괜찮은. 마야몰 바로 앞에 있네. 저쪽이 마야몰이거든요. 여기 신호 기다릴 때 저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햇볕에 타 죽어.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 바뀌면 뛰어간다.
저희가 알아낸 노하우예요. 여러분들도 예. 베끼셔도 됩니다. 예예. 예. 자 준비하고. 준비한다. 좋아, 바뀌었다. 좋아. 여기는 보행 신호가 저 흰색이야, 흰색. 여기 1층에는 이렇게 슬리퍼랑 그냥 캐리어, 그다음에 이런 소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층에서 행사 많이 하잖아. 그것처럼 되게 많이 할인 제품이 팔더라. 네. 네, 원래 옛날에는 여기 내가 봤을 때는 화장품 뷰티 브랜드가 저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상권이 살짝 죽은 느낌? 문 닫은 매장들도 많고 약간 활성화가 한 반만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방콕은 그래도 괜찮겠지? 아, 방콕은 뭐 시암 이런 데 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지? 화려함의 끝판왕이지. 그리고 여러분 태국에 오면은 와코루가 되게 싸요. 와코루 여기 공장이 있다나? 그래서 엄청 싸거든요. 속옷 사실 분들은 와코루 와가지고 건지세요 여러분. 브라 하나에 15,000원? 15,000원, 2만원. 세일하는 건 한 만원에도 사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방콕에서 한번 와코루 털었거든요. 그때 위아래로 막 몇 세트를 샀는데 한 10얼마? 오시면 참고하세요. 여기가 스포츠 월드. 이런 데 가보자. 그래. 나이키, 나이키. 운동화 좋다. 운동하려면 이제 스포츠 브라가 필요해가지고 사러 왔어요. 그거 얼마 하지 이런 거? 1,300바트. 바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46,000원. 거기서 10%를 해준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 이거 똑같은 거 집에 있거든요. 한국에 있어. 보라색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안 가져왔어. 한 번만 더 보자. 저기 다른 거. 그래, 그래, 그래. 이게 훨씬 싸다. 790바트. 아 그래? 이게 되게 간결하다.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네. 이런 거 살까? 그래 좋지. 근데 내가 진짜 아디다스 한 번만 볼래? 생각했던 거랑 디자인 다르지. 아 내가 아디다스를 별로야? 선호하질 않아가지고. 얘는 얼마야? 1,400이다. 1,400? 아 저 앞에 있던 나이키랑 똑같네. 입어보고 와. 어때? 되게 오래 걸렸잖아 나. 안 벗겨져가지고 못 나올 뻔했어. 아 진짜? 착용도 겨우 했는데 벗는 건 더 어려워. 사이즈가 없어? 이건 입으면 119행이야? 아니 옛날에 파주 아울렛에서 이미 입어봤어요. 제가 스몰 미듬 다 입어봤는데 스몰은 머리까지밖에 안 껴져요. 팔을 이렇게 하다가 바로 119 가고 진짜 이거 미디움도 보기엔 되게 넓적하고 커 보이죠? 얘 입으면 숨도 못 쉬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렇게 입는 거래 스포츠 브라가. 10% 세일한대요. 세일하는 거. 1,170. 자 이제 운동하러 가자. 잘할 수 있겠지 운동? 아 그럼. 이 위에도 피트니스가 있거든요? 엄청 비싸. 시설이 좋아 근데. 좋긴 훨씬 좋지. 밑에 안 들릴 거야? 아 밑에? 마트? 아 그럼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마트 가야지. 오 예. 귀여워. 신난다. 대박 대박. 라임 갈아서 좀 주신 거 근데? 멋있겠다. 400ml짜리가 69바트고 250이 45바트. 250짜리 하나 먹을래? 그래? 신선하게? 그래? 오케이. 사워 오렌지. 예. 어떤 타이크? 용과 흰색. 용과 흰색 먹을래? 무게 재야 되나 이거? 무게. 땡큐. 와 여기 봐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대박이다. 요런 거 하나 사 먹으면은 오렌지 멜론? 이게 지금 70파트니까 아니 2,000 얼마? 700원 정도 하겠네. 2,800원? 여기 치고는 비싸네. 여기 물가 치고는 그렇긴 한데 깨끗하고 편리하잖아. 우와 노랑 수박! 노랑색이에요. 복숭아가 꼭 동화책에 나오는 복숭아처럼 너무 이뻐. 이거는 뭐 마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얘 왜 이렇게 블랙이야? 대박이다 얘. 얘 뭐야? 진짜 새까매요. 우와 호기심 생기는데 이거 먹을래. 좀 비싸. 비싸네. 5,000원. 6개 들어있는데 5,000원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진짜 까매. 괜히 말해가지고. 체리 보자. 체리. 와 체리는 진짜 비싸네. 아 체리는 역시 비싸구나. 체리는 유럽이다 역시. 2만원이 2만원. 이야 우리 불가리아에서 체리 진짜 많이 먹고 왔지. 엄청 싸게. 블루베리 싸네. 100바트. 여기 물가치곤 비싸지만 그래도. 블루베리 하나 먹을래? 그래?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사자. 아직 요만큼밖에 없다. 다 오빠를 위해서야. 오빠 과일 좋아하니까. 저 안 먹어도 되면 안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돼요? 아니야 이거 갖다 놓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빠가 다 먹어요 솔직히. 뭔 소리야 같이 아니, 먹지.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냉세코 택택택. 천국이다. 마트가 제일 좋아. 요건 너무 귀여운 거다. 소중해. 45바트라고? 이게? 이게? 이 맛있는 게? 말도 안 돼.
바나나가 원래 엄청 싼가? 왜냐면 그 길거리에서 왜 바나나 이만한 거 한 뭉탱이 반대 300원이었어. 어... 이 밑에. 신선하다는데. 신선하대. 언제 안 나오네. 먹자.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먹자. 와, 너무 예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내 농장 하고 싶다. 여기도 유명한 커피가 있을 텐데. 이거 원두 말고 저기 있네, 저기. 그럼 이게 라바짜? 아니면 이탈리아노? 색깔이 까만 거 보니까 너무 진해 보여. 너무 진해 보여?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커피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이게 이탈리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지만 이만한 게 없다. 18,000원입니다. 가장 경제적이에요, 이게. 우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 곱창 같은 건가? 그런가 보다. 이게 이 삼겹살 있지, 그지? 그런가 봐. 왜 이렇게 조금 팔아요? 그러니까, 미니미다, 그지? 근데 미니미인데 좀 비싸게 파네. 16캔이네? 한 24,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오, 와우, 와우. 술 먹을만해. 하겐다즈가. 가격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뭐야, 이거 한국 거야? 나는 요맘때를 오랑캐로 봤잖아, 오랑캐. 신라면. 한 5,500원 정도 하네요. 우리 비빔면 있다, 참, 집에. 비빔면 있어요. 웬만한 한국 라면 다 있네. 참이슬이 135바트. 말레이시아 술값이 하도 비싸니까 소주 5,000원도 싸게 느껴진다. 이런 거 봐봐. 얼마나 좋아, 이거 큰 캔. 65바트. 와, 예쁘게 이런 거 이쁘다, 되게. 와, 너무 이뻐. 치앙마이다, 치앙마이. 와, 진짜. 라임 슈웹스 살래? 그래? 진짜 싸다. 500원이네, 500원?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슈웹스 라임 맛. 아, 이건 어디 가나 있구만. 와, 진짜. 역시. 자랑스럽군. 뭐, 이것도 있는데요, 뭐. 요구르트 젤리도 있어. 연두색으로 살래? 초록색 좋아요. 네, 초록색. 버튼카. 오케이. 버튼카. 잔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어. 버튼카. 저 아저씨가 이것들로 흘렸어. 그랬어? 나 착한 일 오늘 하나 했으니까 좋은 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요. 가자, 이제 완벽해. 장을 봐야지 나는 신이 나. 드디어 집에 간다. 아, 쉬고 싶다.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트에서 과일 사는 건데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죠. 일단 집에 가자. 응응, 집으로 일단 가자. 우와. 오토바이의 나라. 나만 오토바이 없는데? 와, 진짜 오토바이가 진짜 여기 앞에만 몇 대야? 이게 무언의 룰인가 봐. 맨 안쪽 선에 서 있는 게 장관이다, 장관이야. 오토바이가 많은데 질서정연해, 은근히. 원래 그 사이사이로 돌아다니잖아, 오토바이들이. 일자로 쭉 서 있네? 네. 마냥 착한 애들이 아니구나. 아, 저게 들깨구나, 들깨. 쟤네들 완전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인데.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앉아서 먹자. 잠깐만, 이거 허옇게 부러질 것 같은데? 아니지? 주리아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갑시다. 선글라스 고추장스럽네, 진짜. 머리도 자르고 싶고. 여기 두리안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인데 이렇게 생두리안도 손질해서 팔아요.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좋은 품질의 두리안을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으로.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Vegetarian, and not frozen. Okay, thank you. 밑에 초록색 부분이 찹쌀밥이에요. 얘하고 얘 아이스크림하고 이 찹쌀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은 팥빙수 먹는 것처럼 막 팥빙수에 떡 들어있잖아. 그런 느낌 나. 여기에 이렇게 신선한 두리안 들어있답니다. 여기가 아무리 동남아라도 기본적으로 한번 나갔다 오면은 몇만 원 쓰는 것 같아. 아,
5만 원 이상 쓴 거죠. 5만 원 썼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빠 우리 저기 호기심 생기는 몇 개 과일 몇 알만 주워 먹어보자. 먹어보자. 나 궁금해서 그래. 알려드려야지. 사기만 하고 안 알려주면 너무 사기다. 일단 검정자두. 그리고 그 약간 살구같이 생긴 거. 아 이것도 마셔야 되는데. 스타워 오렌지. 지금 먹는 건 좀 오바지? 냉장고 놨다 좀 이따 먹을게. 좀 이따 먹자. 지금 약간 배불러. 나도 배불러. 생각 없이 두리안 아이스크림을 먹고 왔네. 드디어 생겼다 커피. 와. 야. 엄청 달겠다. 어? 약간 말랑말랑한데? 말랑말랑해? 와 맛있을 것 같아. 어떻게 떨려? 이거 봐. 이거 처음 봤지? 이거 봐. 이거 베트남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있는데 바구니? 지게요 지게. 이거 하나씩 먹자. 하나씩. 이렇게 두 개. 맛만 보자. 자. 단면을 잘랐더니 이렇게 생겼어. 근데 있잖아요 얘 너무 딱딱해요. 지금 완전 돌이야 돌. 이거 먹다가 이빨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먹는 게 맞나 모르겠네. 이거부터 먹어볼까? 먹어봐. 대추네. 아 완전. 대추야? 맛은 대추는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쌉싸름하다. 좀 오묘해. 떫어. 떫지. 이게 뭐죠 여러분? 아시는 분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와 자두인데 하나도 안 쉬어. 껍질은 좀 시다. 껍질은 원래 쉬거든. 나처럼 껍질 안 먹었어야지. 어우 자두하고 그 물렁 복숭아. 복숭아하고 섞였다. 맛이 섞였다.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오빠. 이렇게. 자두는 껍질이 엄청 시잖아요. 저는 살만 먹을래요. 먹기가 와. 좋네. 비타민이. 충전되는 기분이다. 요거는 좀 실패했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이거 후숙해서 먹는 건가? 아니 이거 후숙을 얼마나 해야 될까? 밖에 꺼내놓을까? 아니야 밖에 꺼내놓으면 개미가 다 먹어. 저희 여기 숙소에 개미가 좀 있거든요. 이건 뭔지 하여튼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좀 부탁드려요. 너무 궁금하네. 알고 보니 그거 후숙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는 겁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저희는 운동하러 갑니다. 물도 샀지? 우리 다 와가는데 오빠 운동 잘할 수 있겠어? 뭐 잘하고 못하고가 뭐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아니 막 프로 선수 같은 언니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사람들이 약간 프로 같아. 그치 막 이따만한 돌덩이 아까 막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물병도 좀 거슬리네. 우리 이거 조그만 물 하나 샀는데 땀 흘리면 마시려고. 근데 막 다들 되게 전문적인 물통 같은 거 들고 있었다. 그 알죠. 이렇게 짜면 물 쫙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들고 있더라고. 우리 주눅 들지 말자. 그래. 우리는 한국인이야. 그럼. 주눅 들지 말자.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벌써 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멀리서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이런 거 엮기 막 아 이렇게 들고 있어. 벌써 음악부터가 운동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음악이다. 아, 물 같은 것도 파네. 아, 괜히 사왔네. 이온 음료도 있네. 자, 뭐 부살래? 가슴 운동부터 할래? 하나, 둘, 세 개지나. 세 개 맞아? 아, 23kg인데 괜찮겠어. 16kg부터 해. 아, 16kg부터 할까? 아, 이거 좀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 우리. 10개씩 3세트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몇 킬로죠? 지금? 이거 한 120 정도 되는데 네. 오빠가 원래 좀 도와줬잖아, 처음에. 자. 가슴을 이렇게 쪼아주네. 저기는 막 타이어 뒤집고 난리 났어. 여기는 되게 얌전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어. 비교적 이쪽에서 놀자 우리는. 이건 안 되겠다. 내일 못 걸을 것 같아. 다섯 개만 하자. Cause everything is like a dream, yeah, but only in that dream that I live in. Oh, don't wake me up before you go. And I'll just make this bed my home. Oh, darling, please just let me sleep. Give me my dreams. 몇 분짜리야? 이거 80분짜리인데 나는 10분만 할 거야. 다 했어? 다 했어? 내가 힘이 있을까 근데? 그럼 등을 여기 기대? 등 기대? 몸 뛰어봐. 뜨지? 오케이.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좋다. 완전 자극 많이 오지. 이거 좀 되네. 좋은 거 하나 찾았어? 이거 좋다. 나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좀 허리에 무리가 많이 나거든. 이거는 진짜 복근에 딱 집중할 수 있어. 운동할 만하네. 아주 그냥 몸무게 줄이려고 아주 그냥. 응? 우리 오늘 군것질을 많이 했다. 와우. 이야, 좋네. 좋다. 맨발로 나가려고 그랬어, 나. 가자.